차량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패밀리 SUV 차량을 한 대 준비해드렸는데, 이 차량은 스펙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상세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더뉴 맥스 크루즈 EVGT 2.2 그 다음에 2륜 아니고요 4륜 모델입니다. 4륜 모델의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로 되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은 상당히 높은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차량은 7인 모델이 아닌 6인승 모델입니다. 그것도 제가 시트를 다 보여드리면서 확인 도와드릴 거고요. 맥스크루즈에서도 6인승 모델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대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2016년 4월 등록한 17년형에 나와 있고요. 주행거리가 정말 좋습니다. 8만 5천 킬로미터밖에 주행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성능 기록부는 완전 무사고의 하부에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2,120만원에 준비해드렸는데 일반 맥스크루즈보다는 당연히 비싸죠. 왜냐면은 이 차량은 더뉴 맥스크루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맥스크루즈랑은 다른 이제 라이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날씨가 추운 관계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놨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시동을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만큼 특관리가 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웹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라이트 당연히 HID 들어가 있고요. 밑에 LED 안개등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당연히 있는 모델이고요. 전방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안쪽에 들어가서 옵션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단차나는 부분 스크래치 붙일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썬루프만 딱 빠져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썬루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 앞쪽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는 관리가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미러 잘 들어가 있고요. 정말 잔 스크래치 정도만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옵션은 측방 경보기도 있습니다. 측방, 후측방 경보기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실 때도 편하시고요. 외판 도장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외판, 와, 지금 이 차량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광택이 싹 끝나고 들어왔는데 차량 상태가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차체가 높은 이만큼 사이드 스택까지도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타이어도 앞쪽과 동일하게 한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은 보시면은 야 정말 깨끗하죠. 잔 스크래치조차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 정도 관리 상태만 보더라도 차량의 컨디션은 정말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리어램프 쪽에 보시면 일반 맥스크루저랑은 다른 램프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ED로 다 들어가 있고요. 사각 LED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뒤쪽에 4륜 모델 레터링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 정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전동 트렁크 없으면 서운한 옵션이긴 하죠.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안쪽에 옵션, 대망의 옵션을 다 이렇게 훑어보실 건데 전 차주분의 애정이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뒤쪽에 매트를 다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차량에 튜닝을 하실 필요 없이 다 되어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 의자 시트 두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거는 한 번 더 문을 도어를 열어서 탑승을 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뒤쪽에 뭐 어디 부착물이나 그런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자, 전동 트렁크를 닫았을 때도 잡소리 하나 없이 정상 작동 잘 되고요. 반대편 외판, 이거는 제가 외판을 흠을 잡을 곳이 없네요. 외판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야, 이거 자세하게 보더라도 외판에 흠이 하나 없고요.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정말 매력을 느낄 만한 컨디션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제가 옵션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옵션이 정말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게 7인승 모델은 가운데 좌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불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운데 이렇게 터널이 뚫려 있어서 상당히 편안하네요. 그리고 팔걸이까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2열에서 탑승할 때도 상당히 또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 뒤쪽으로 해서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트림 쪽에 윈도우 커튼부터 전좌석 열선 시트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차량으로도 제가 강력 추천을 드렸고요. 이 썬루프가 없는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썬루프가 크게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주의긴 한데 이 썬루프도 관리가 안 되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모델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렸고, 지금 뒤쪽에 매트도 다 깔아 놓으셨지 어디 하나 발길질 하나 없이, 이게 바로 특관리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운전석에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차량에 시동은 걸어놨고요. 제가 특옵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쪽에 열었을 때 맥스크루즈 이런 무드등까지도 전부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야, 뭐 세미튜닝, 그냥 곳곳에 할 수 있는 세미튜닝들은 전부 다 해놨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적정 RPM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실주행거리 85,723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기름도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는 차져있네요. 그리고 제가 전방 카메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제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전방 카메라 설치를 해놓으셨고, 당연히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보조석, 후석까지도 오토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석에는 워크인 시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도 핸들이 까짐이나 파손은 전혀 없고요.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가죽 핸들을 하나 더 덧대 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옵션은 핸들 열선부터 차선 이탈, 측방 감지기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오토 라이트부터 오토 와이퍼 당연히 있습니다. 뒤쪽에 패들 시프트도 있는 정말 옵션, 특옵션 차량이고요. 위쪽에 지금 부착물 하나 없이 상당히 깨끗한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위쪽에 올라와서 보시면은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앞뒤 블랙박스 2 채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수납 공간, 이 더뉴 맥스크루즈랑 산타페 차량들은 이 수납 공간을 굉장히 잘 빼놓는데, 수납 공간까지도 즐기실 수가 있고, 밑에 쪽에 센터페시아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패널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오디오, 오디오 상태도 역시 이상 없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다 카본 소재의 스티커를 다 발라 놓으셨어요. 밑에 쪽에도 쭉 보시면은 다 놓아 놓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뭘 하실 건 없으시고요. 에어컨 히터, 제가 히터를 틀어놨는데 굉장히 따뜻한 바람도 잘 나오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양쪽 열선부터 통풍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를 좀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어시스트 패키지까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미션 상태 계기판에 보시면 미션을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초침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미션에 떨림도 없고 충격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의심이 조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해서 요걸 미션 변경 한번 해보십시오. 냉간시 정말 대만족하실 거고요. 이 차량은 탁송으로 만나보셔도 정말 대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패밀리 이제 뭐 한 5인 가족, 4인 가족한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차량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펠리세이드나 그런 차량이 있겠지만은 금액 대비 아직 떨어지지도 않고 정말 가성비 모델 라인을 찾는다면은 이 차량이 저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엔진룸 열었고요.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정말 좋습니다. 미션도 다 보셨겠지만 상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 없고요. 외판 쪽으로 흠이 나 있는 부분도 없고 실내에 매트도 다 장착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전방 카메라까지 사제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가 있는 옵션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 카메라만 있어도 상당히 주차의 편의성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지기는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와이프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색상은 화이트 바디에 블랙 미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예쁘고요. 일반 맥스크루즈보다 더뉴 맥스크루즈가 상당히 이쁜 모습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맥스크루즈는 그냥 산타페 DM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제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담의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끔 상담 한 번 더 도와드리고요. 전액 할부, 전국 탁송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문의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화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